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. 만 61년 만에 얻은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.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.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한국 천주교회가 결성이 된 겁니다. 천주교는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하고 지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. 민중들의 의지체를 찾고 살 길을 찾고 그런 시점에 김대근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. 당신이 천주교인이요? 하고 물었습니다. 저는 그렇소, 난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. 수십만 명이 코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. 당시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우리 교우들 서로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잘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그러한 편지를 남기죠.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라의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. 하느님의 일을 감옥에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.